빠리고추 감자조림 다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무도 갈 때 엄마 앞으로 그냥 꺼도 돼. 감자조림을 할 건데요. 꽈리고추 넣고서 얼큰 칼칼하게 해볼게요. 감자는 간장을 좀 잔잔하게 썰어줍니다. 감자가 작아, 쬐끔하네. 양파도 한 개. 이게, 어이, 잘못 잘랐네? 왜 이렇게 잘랐지? 양파도 한 개. 반 갈르고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대파도 한 뿌리. 알맞게 썰어줍니다. 꽈리고추, 꽈리고추는 짧으면 그냥 통고추로 해도 되는데 이게 큰 거는 반 잘라야 돼요. 감자조림에 국물을 그냥 맹물 넣는 것보다는 이 다시마를 이렇게 우려서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다시마는 한 30분 전에 이렇게 담궈놔요. 그러면 잘 우러나니까. 200. 물이 2배 이렇게 큰 거 습 세 쪽 들어갔어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진간장, 진간장이 세 수저, 고추장이 1.5 수저입니다. 다진 마늘 한 수저, 고춧가루가 한 수저. 양념을 섞어 놓습니다. 꿀만 빼고 감자를 이제 볶아줄 건데 식용유를 조금만 넣고서 감자를 먼저 볶아줘요. 감자 표면이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양념장을 이때 넣고서 다시마 육수, 우린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감자가 익게 끓여줍니다. 자, 이제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이때 양파를 넣어줍니다. 꽈리고추는 이따 나중에, 네, 마지막에. 꽈리고추는 조금 익어야지. 그렇지. 자, 양파에서 또 물이 나오니까. 불을 조금 올려야 되겠네. 양파는 금방 익으니까 우르르 끓으면 꽈리고추 넣고 마무리해도 돼요. 물이 좀 생겼네. 양파에서 나왔지. 이때 이제 꽈리고추를 넣어요. 꽈리고추 넣고는 오래 졸일 거 없어. 잠시 뚜껑을 좀 덮고 예쁘지? 꽈리고추. 네. 예쁜 건 모르겠고. 맛있겠네. 그래요. 이때 이제 대파 넣고 마지막으로 꿀을 올리고당이나 물엿 넣으실 분들도 이렇게 마지막에 넣으시면
윤기도 나고 좋아요. 설탕은 아까. 설탕은 아까 양념장 만들 때. 이렇게 막 감자랑 고추랑 같이 먹으면 매콤하니 아주 맛있지. 빠리고추 감자조림 다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